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보기만 할게요. 시즌2 세피아입니다. 세피아 하면은 기아 자동차에서 최초로 이제 독자적으로 모든 걸 개발한 첫 번째 차량이거든요. 요 세피아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함께 있던 차들이 뭐 엘란트라, 르망, 그때의 이제 차량들이랑 이제 같이 경쟁을 했는데, 요 차가 나옴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살짝 이제 씹어 먹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그 당시에 나왔던 차량이랑은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다르고 운동 성능적인 면에서도 조금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세피아의 차주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스타일이 남다르신 분입니다. 가슴팍에 세피아. 세피아. 네. 여러분, 이게 세피아 할 때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세피아가 아니라 세피아예요. H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26살에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하남 순두부 인스타 운영하고 있는 세피아 오너입니다. 무슨 인스타요? 저 순두부 좋아해가지고. 26살이요? 차보다 어리시네요? 아, 예, 형님입니다. 3년 전에 가져와서 1인 차주 어르신분들한테 저 공수를 받았어요. 아, 쭉 살려보자, 부식 잡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쭉 계획적으로 돈 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가져오실 때 혹시 가격이 얼마? 어르신 보고 79만원에 달라고 해가지고. 79만원? 네네, 만원만 더 깎아가지고. 그때는 상태 어땠었어요? 아, 이게 부식도 좀 많았고 엔진 상태도 좀 좋지 않아가지고 올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면은 겉모습 외장을 보면은 너무 깨끗해요. 말도 안 되게 깨끗하거든요. 이거를 다 이제 복원하신 거예요? 네네, 제도장을 다시 똑같은 원칠로 다시 하고. 맞아요, 이때 세피아의 컬러 중에 자주색 있었고 요색 있었고 요게 제일 네네네. 많았던 색깔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보면은 뉴 세피아죠. 페이스리프트가 된 네네. 모델이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요 라인이 이제 일자였었죠. 살짝 이제 볼륨감 주고 그릴 좀 바뀌고 했다는데, 사실 이 세피아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기존 차량들과는 다른 점이 약간 이제 얄쌍하게 매끈하게 잘 빠진 그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헤드라이트도 좀 얇아요. 보통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못생겼었거든. 태식이 좀 보여주세요. 저런 것처럼 이제 헤드라이트가 좀 두꺼운 스타일이었는데, 얘는 되게 얇게 빠졌었단 말이에요. 날렵한 인상을 줬던. 네. 근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운동 성능 같은 것도 그 당시에 뭐 핸들링이라든가 고속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죽입니다. 죽여요? 네, 죽입니다. 뭐 대충 말씀하셔도 되는데 얼마 정도가 드셨나요? 아, 큰 거 한 장? 큰 거 한 장이요? 아, 이게 부식 수리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네. 정성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뭔가 조금 돼 있어요. 뭐를 좀 작업을 하셨는지. 튜닝은 따로 한 건 없고 뒤에 윙만 랠리 스타일로 똑같이 고정 맞추려고 그거랑 휠이랑, 저것도 랠리 나가는 휠인데. 맞아요, 이 랠리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아 세피아가 실제로 랠리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차가 나온다는 것조차도 모를 시절이었는데 거기에 출전을 해서 우승까지 차지했던. 저 윙은 그럼 직접 제작을 하신 건가요? 저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세피아 전용으로 나오는 윙이어서 정말 사이즈가 수년같이 똑같습니다. 윙 달려있으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진짜로. 너무 깨끗한데 진짜? 뭔가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해가지고 진짜 그 당시에 차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거든요? 요런 머드가드는 따로 이제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 이것도 순정입니다. 이것도 순정이에요? 원래 차의 자세는 머드가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럼 그때 그 랠리 감성, 랠리 스타일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휠도 네. 이렇게 하고 윙도 저렇게 달고 약간 차고도 약간 그런 식인가요? 이게 원래 1.8 스프링 잘못 껴가지고 네.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가 높아져야지 이제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너무 깨끗해요. 보통은 뭐 이런 고무 몰딩이라든가 와이퍼 쪽이라든가 이런 데가 분명히 좀 손상이 가거나 그런 부분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진짜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햇빛을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그럼 항상 몰딩. 이제 지하주차장에. 네네. 지하주차장에. 그럼 요 차를 이제 메인으로 타고 다니시는 건가요? 아, 이거는 메인 아닙니다. 소장용이어서. 너무 멋있다. 되게 궁금해요. 26살이신데 네. 왜 이제 세피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아, 저 이거 히스토리 하면 국내 많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세피아 타시다가. 저희 예전에 가족차가 세피아여가지고 이미지팩이었어요, 그 형. 13년 동안 타다가 차 살 때쯤 되니까 그 차가 떠오르는 거예요. 랠리카 갖고 싶다. 그냥 질렀어요. 메모리 그때 딱 써가지고. 이때 아니면 못 구하겠다 싶어가지고 딱 그때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그때 이후로 세피아 메모리 제대로 나온 게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수송 메모도 그렇고. 원래 이제 옛날 차는 차만 좀 깨끗하면은 앵간치 합니다. 또. 아... 네. 세피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하기엔 매물이 없어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저 외판도 그렇지만 안쪽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너무 깨끗해.
말도 안 돼요 진짜. 이 정도면은 카달로그 찍어도 돼요 진짜. 시트는 원래 상태 아니면 복원을 좀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시트가 원래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샀을 때 당시에 차를 구매하면은 막 요즘 블랙박스 달아주는 것처럼 막 작업을 해주시는데 이때는 당시에 시트를 막 씌워주는 거를 옵션으로 같이 많이 해줘서 딜러분들이 없어진 버렸는데 저거 씌워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러네. 저 가죽 커버 이름이 매너티예요. 매너티. 매너티. 복원 안 하고 그냥 타고 있긴 합니다. 저도 중문 좋아하긴 하는데 오염 때문에 안 벗기고 있는 거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다 잘 살아있을 수가 있죠? 리스토어를 하면은 복원을 하면서 뭔가 새 거를 씌우고 그렇게 되면은 원차의 그런 느낌이 조금 이제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본래 부품들을 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거를 더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한 거라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스티커는 진짜 어떻게 상처 안 없어요? 새 거 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건데 제가 그냥 관리 깔끔하게 해가지고. 아 그 전 할아버님 처주분이 되게 네 키로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한 8만인가 9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져올 때니까. 지금은 12만 6천. 아! 기어봉 하셨네요. 기어봉 순정화 시키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습니다. 순정처럼 최대한 보이려고 기어봉을 화이트로 맞춰서 잘 넣었는데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의 기본 소양 3M 장갑 꼭 있어야죠. 사람들이 이제 세피아 생각하시면은 이미지 팩이라고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반응이 너무 느려가지고 수동 타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선호하긴 합니다. 이미지 팩이라고 제일 상위 트림이었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거기에만 딱 들어갔었던. 네, 엄청 멋있긴 해요. 그게 끝이에요. 아, 멋있기만 네, 하다. 네, 멋있기만 하다. 둘이다. 네네. 네, 여러분, 뒤에를 보시면은 저희 차를 아끼는 마음이 제습제 그 양으로 나타납니다. 무려 4개나. 아 사실 제 의자 아래도 더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요? 6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안전벨트 씌워놓은 게 매우 귀엽습니다. 차주분 되게 귀여우신 분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여기 이게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네 봐서 또 올라옵니다. 또. 여기 올라와요.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한번 올라오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습제 같은 거 빵빵하게 넣어줘야 돼요. 주차장에 세워놓은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자꾸 밖에 있으면 햇빛 맞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촬영 끝나고 빨리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그러면 저희 한번 같이 타보기만 할게요. 타보기만 할게요. 오케이. 하.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에어컨이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지금 이 세피아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디테일을 딴다고 인서트를 딴다고 열심히 이제 촬영을 하고 가시죠 했는데 저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아 정말 좌절스러웠습니다. 제가 수건을 들고 났습니다. 제가 이거 카메라를 달 때 항상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요즘 차들이랑은 위치나 각도가 많이 달라요. 차 사이즈도 많이 작아지고 엄청 붙어 있어요. 시트를 좀 뒤로 빼시면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최대로 뺀 거예요. 아, 최대로 빼신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옛날에 가족끼리 이거 다 5명, 6명씩 태우고 어떻게 다녔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이제 딱 타서 느끼지만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너무너무 깨끗해요. 이 세피아가 고질병으로 대시보드 들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떠있어가지고. 아 그러네 여기 떠있네. 네네. 이게 한번 리콜로 했던 거예요 옛날에. 리콜 한번 했는데도 떠가지고 가발하고 타고 있습니다. 이거 타시면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냥 세피아 타서 좋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얻게 된 것들인데 이제 엄청난 뭐 하체 기술력과 국산 차들 지금 나오는 거 다른 세팅? 이런 거에서 조금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살짝만 타고 있어도 생각보다 하체가 되게 튼실합니다. 단단해요. 네, 네, 네. 든든합니다. 그런 느낌이 진짜 확 들어요. 사실 이때 이 당시에 기아차가 세피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운동성에 좀 진심이었어요. 아우 이게 하도 떨리니까 떨어지네. 네 됐습니다. 만약에 기아가 이제 현대랑 인수합병이 되지 않고 혼자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스포티하고 운동 성능에 집중을 한 그런 차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때 당시 나왔던 T8D 엔진은 베타랑 아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엔진이어서 베타가 오히려 정숙성에 좀 더 부드러운 승용차 엔진이었고 T8D가 조금 더 과감한 거친 엔진이었죠 많이. 하체도 그렇고 아마 따로 스포츠카도 하나 만들 들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무모한 그런 시도나 도전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스포티지 1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 마디에 흐름 고등 베이스에. 맞아요. 어떠세요 주변에서 보기에 지금 이제 26살이신데 이런 차를 끌고 다닌다. 모두가 뭐 리스펙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똥차란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마 차 관리가 좋아가지고 상태가 좋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진짜 리스펙 해야죠. 어느 정도 이제 차를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차주님처럼 약간 좀 젊은 나이에 그리고 올드카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해보신 경험자로서 뭔가 조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고통받는 하지 마세요. 내가 마조끼가 있다 이러면 하세요. 마조끼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제일 고통을 받으세요? 부분 수급이 조금 있긴 하죠. 그거랑 국산차는 부식을 안고 가고, 부식이 없는 시대에 들어왔을 때는 차가 이제 뭔가 그런 옛날 감성도 없어지고 차가 좀 커지기도 했고, 그래서 진입하기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디자인적으로 아쉽단 말이에요. 그 감성 충족시키기 전에. 근데 이제 부식을 안고 가는 차는 멋지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짜세가 있다. 근데 부식과의 싸움이다. 아, 왜냐면 또 이제 1900년도에 나온 차랑 2000년도에 나온 차랑 차대강선 만들고 하는 디자인 분포도 다르기 때문에. 아유 그럼요. 근데 이제 나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달리는 바람을 맞으니까 나름 괜찮네요. 감성 있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좀 포장을 해야. 아니,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말씀 느낌이죠, 그죠? 가만히 있어 시원해진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이 가장 더운 날이라고 아침에 재난 문자 왔거든요. 진짜 옛날 느낌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때도 에어컨 이제 틀면 이제 연비 나빠진다고 차도 안 나가고 오르막길 올라갈 때 에어컨 끄고. 아, 예, 맞아요. 스포츠 모드라고 이게. 이게 예전에 겨울 때 블랙 아이스 밟고 드라이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스피 나서 앞에 한번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 이 차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될까 싶다가 아 크게 났었어요. 근데 시동 걸려서 문제없이 작동해서 왔단 말이에요. 네, 국물이 안 새가지고 아 이거는 날 살려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는 제 실수니까 차는 잘못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멋있다. 야 이 마인드 진짜 제가 세티아를 못 다룬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방금 방지턴 넘었는데 제가 세티아를 못 다룬 거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쫀쫀함이 다릅니다. 진짜 좋다 이거. 이 당시에 차들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쫀쫀해요. 오이구야 미안하다잉. 일단 일단 어 길다. 아 뜨거 진짜. 아하 이야 아, 이 당시에 차들이 창문도 크고 이게 낮고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가요. 되게 그 감성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요 나이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이 차를 타면서 이 차에 조금씩 동화되어 가고 있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저도 그걸 좀 동의를 합니다. 이거 타시면서 뭐 트러블 같은 거는 없으세요? 트러블은 나기 전에 다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전조 증상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옛날 차들은 ECU가 작업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르게 뜨진 않잖아요. 소리로 듣고 나서 판단을 하네요. 얘 거패트 소리구나. 교체 주기에 왔다. 얘 노킹이 살짝 나네? 저하플로 갈아줘야겠다. 미리미리 대처 가능하네. 그래서 오히려 정비 맡기면은 옛날 분들 한테 가셔야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분들은 막 오디비 장자 찾거나 막 이러셔가지고 그리고 잘 안 봐주시려고 해요. 되게 기분 좋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시대의 사람이니까 이 시대 때 차를 타면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감성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정말 하차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물론 정비를 하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순정 부품이잖아요 다. 아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이 진짜 쫀쫀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엔진도 그대로 다 모든 게 그대로인 거예요? 네네 따로 뭐 성능 튜닝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사실 저희 올드카들이 성능 튜닝이라기보다는 부품을 고침으로써 제 성능이 올라가는 게 이제 튜닝이죠. 그죠 약간 연명이죠. 연명. 연명 치료. 아 뭐 이게 강제적으로 튜닝을 하죠. 소모 안 되는 부품을 찾고 이거 호환 되네? 그럼 튜닝이죠 이제. 예. 아 튜닝 좋았어. 짜세가 넘치는구만 이런. 야 저 아까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깜빡 소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커요. 타 딱 하고 걸리는 그 느낌. 재밌네요. 재밌어요. 기어비가 많이 숏해요 이게. 요즘 차들이 이제 6단 들어가니까 이제 숏하게 나오는데 당시에 종감속이 한 4점 몇 대였으니까 많이 타이트하죠. 속도 100으로 달리면은 RPM이 3100입니다. 오 많이 쓴다 진짜. 네 계속 나가요. 그래서 밟은 밟을수록 기어에 치시면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차가 이제 SOH랑 DOHC랑 나뉘거든요 등급별로. 근데 요 차 아쉽게도 SOHC다. 네 그게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혹시라도 스왑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차를 가져올 때부터 원대한 계획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3천만원 세티아까지 만들겠습니다. 현대차 국산 오너들이랑 얘기하면은 늘 부러워하는 게 시리우스예요. 부드러운 회전 질량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너무 거칠거든요 B5 이런 엔진들은. 마음에 안 드신다. 조금 애정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엔진은 좀 좋아하진 않아요. 기아 오너들 욕하지 마세요.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게 SO가 좀 아쉬운 게 최대 토크 터지는 시점이 2500에서 3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000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제가 SO가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근데 디오는 중저속 토크도 지키는 대신에 좀 더 폭이 넓죠. 고회전이라서 막 좋은 것보다는. 확실히 조만간 엔진을 바꾸시겠군요. 이 차 그러면 앞으로 그 원대한 그 계획 말고 이제 차근차근 좀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뒤에 리어 스프링을
교체해줘야 돼요. 스프링을 구하고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스프링을 또 이제 구하러 이제 열심히 찾아야 다녀요. 그래도 어디 있는지는 찾았습니다. 어, 그래요? 보통 어떻게 찾으세요? 아, 이게 다행히 96년식부터는 전산이 WPC가 작동이 돼가지고 뜨긴 뜨거든요. 근데 그전 차들은 이제 힘들죠, 많이. 물론 저도 뜬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전화 돌린 다음에, 어, 이거 제품 있을까요? 이러면은, 아, 이거 저희 부품이 올라가 있는데 단산돼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아이코. 아, 여기가 꽤 세네요. 네, 요즘 단단해요, 여기가. 관절염 걸리시는 거 아닌가 봐요. 확실히 저속에서도 소리가 많이 크긴 하네요. 질감이 아주 사나운 사자 같습니다. 오히려 알파 엔진보다 좀 더 거친 것 같아요. 베타보다도. 베타는 오히려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엔딩을 찍으면 끝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